안녕하세요, 뚜부님이에요. 오늘도 경매 구성이고요. 이렇게 짠돌이님께서 구매해주신 49,300원치 물품이에요. 이번 경매는 짠돌이님께서 1등을 해주셨고요. 항상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짠돌이님 구성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레핀지를 구매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앨리스 요거 소수님 출처 요거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빨간 망토랑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거 인어공주인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반반씩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요거 요런 빈티지 요거 구매해주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요런 랩핑지 이렇게 생긴건데 요거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랩핑지는 총 요렇게 구매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OPP 보여드릴건데 OPP는 총 요렇게 구매해주셨어요. 이렇게 총 3개 구매해주셔가지고 이렇게 3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3세트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수수로 구매해주셨는데 짠돌이님께서 수수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수수 엄청 많이 구매하셔서 제가 덤으로 다 수수를 넣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먼저 물품은 이렇게 이 수수 인스 5세트 구매해주셨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눕혀서 넣도록 볼게요. 이렇게 5세트 구매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토끼 파자마 수수고 요거는 총 6세트를 구매하셨네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요거는 꽃놀이 수수고 총 2세트 구매를 하셨고요. 그 다음 빼빼로 수수는 총 5세트 이렇게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공룡알 수수고 2세트 구매를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공수 수수고 요거 3세트 구매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기차놀이 수수 1세트 구매하셨고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 수수 3세트 구매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딸기 케이크 4세트 구매하셨고요. 그 다음 이 수수는 총 6세트 구매하셨고 요거는 이렇게 대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구매를 하셨네요. 이거는 이렇게 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소개는 다 시켜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디테도 넣어드렸는데 디테는 구매를 해주신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요런 디테 한 통이랑 그 다음에 요런 두팔린 디테 말고 있는 거 이런 거 한 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테는 두 통을 구매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 이제 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요거 이렇게 넣어드리고 먹거리는 다 챙겨드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1등덤이랑 경매덤 해가지고 수수를 이렇게 이만큼 더 넣어드렸고 한 세트당 1,500원 하는 수수인데 이렇게 3, 6, 9, 10, 11, 12 총 12세트 해가지고 정말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원가가 15,000원 이상이에요. 일단 바나나 우유 3세트랑 공룡알 3세트, 공수수수 3세트, 보드타는 수수 3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총 12세트를 덤으로 넣어드렸고 이것도 예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볼까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저 짠돌이님 구성이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뚜부님입니다. 제가 오늘도 구성 영상을 찍어볼 건데 지금이 조금 많이 늦은 시간이라서 조금 조용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해피데이님 구성을 보여드릴 거고 여기를 다 빼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거 경매권 치우시라고 이거 넣어드리고요. 해피데이님은 경매로 27,200원치 구매해주셨는데 인스 도무석 떡매를 18,700원, 랩핑지 1,000원, 소봉토 1,500원, OPP 1,000원 이렇게 구매해주시고 일단 램방으로 1,800원을 추가 구매해주셨어요. 원래 두 배로 21,6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도 많이 해주시고 재촉도 없이 기다려주셔서 26,000원치 정도 넣어드렸습니다. 신상 위주로 원하셔서 최대한 맞춰드렸고요. 이렇게 경매 쿠폰 2장과 그 다음에 일반 쿠폰 2장 해가지고 총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넣어주고 지금부터 구성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권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떡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모찌 한절기 떡매 모찌 한 건, 그 다음에 모찌 온천 떡매 모찌 한 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제 출처 요거 청포도 베어 한 세트, 아니야 사과 베어 한 세트, 러비님 출처 요런 떡매 한 건, 그 다음에 러비님 출처 요런 탐정 떡매까지 이렇게 구매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수수님 출처 연결 베어도 무송도 두 세트 구매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출처 요거 수수도 2세트 구매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요런 도모소 1세트 구매해주셨어요. 그 다음으로도 도모소도 많이 이렇게 구매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처도 있고 다른 분 출처도 있고 요거로 구매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 구매해주신 분도 다 풀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좀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램박 구매권 구성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떡매는 두 곳만 들어가고 요런 카네이션 떡매고 정말 인기가 많았던 도안입니다. 도안인가?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신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다 렘바쿠 정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민진이 출처입니다. 최대한 신상 위주로 해가지고 대인님께서 구매 안 하신 거를 넣어보았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믿고 구매해주시는 해피데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그리고 쿠팡권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깔끔하게 거래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좀 저녁에 너무 밤에 찍는 거라가지고 제가 너무 자장가 갔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제 번을 보여드릴 거예요. 요 떡매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 한 건 챙겨드렸어요. 다음으로 요것도 들어갔는데 요거는 먹거리고요. 먹거리도 챙겨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또 돈이 들어가는데요. 요런 핑크 키치도안 한건이랑 다음 요런 일화공주 대용가? 어쨌든 그거 한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리라 출처 인스턴 세트랑 다음 요런 인스턴 세트 넣어드렸어요. 다음 요런 포토카드도 한 세트 들어가고 요런 베어 요런 딸기수수 반지님 출처고요. 요런 피라님 출처 도무도 낮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피데이님 항상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렘박 구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렘박 구매는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놨어요. 그거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개별 판매랑 렘박 판매는 이번 신상이 나오고 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또우닝입니다. 오늘은 루나님께서 구매해주신 개별 부품 31,000원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제출처 레인보우 코튼 캔디 메미 랩핑지를 구매해주셨고 요거는 한 세트당 50장에 3,500원이고요. 지금은 10세트도 남지 않아가지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개떡매들을 구매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민진이 출처 메미 개떡매가 들어가요. 이렇게 요런 떡볶이 메미 개떡매 무지 한 거. 다음으로 메이크업 개떡매 모지 한 건, 다음으로는 이렇게 요리사 개떡매 모지 한 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제출적 이런 캔디감이 예쁜지도 캔디감이 개떡매도 한 세트 구매해주셨어요. 그 개별 구매는 제가 설명창구에 링크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원하시는 거 연락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요거 이거는 할로윈 개떡매 모지 한 건 구매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미 토코놀이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 천사 메미 한 세트, 요것도 별로 남지 않았어요. 악마 미니 한 세트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 이렇게 쌍둥이 메미 동무송 메미를 많이 구매해주셨더라고요. 다음에 이렇게 아이돌 메미 동무송, 다음에 요거는 삐 물풍선 동무송, 마지막으로는 요런 워터파크 삐까 동무송까지 요렇게 개별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은 덤을 보여드릴게요. 덤으로 그 소봉투를 원하신다 하셔서 제가 챙겨드렸고 요거 삐 소봉투 요거로 챙겨드렸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음으로는 놀이동산 메미스 노안 세트 넣어드렸어요. 다음으로 이렇게 상어 메미 노안 세트 넣어드렸고 유치원 까미도 한 세트, 요런 동물공도 한 세트, 점도 더 넣어드렸습니다. 요런 삼각김밥도 한 세트 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제 쿠폰은 총 5장 이렇게 챙겨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먹거리는 제가 이렇게 따로 포장을 미리 해줬었고요. 여기까지 넣어드릴게요. 루나님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또본입니다. 오늘은 유키님 구성 소개시켜드릴 건데 유키님은 경매 3만 100원, 렘박 3만원치 추가 구매해주셨는데 원래 렘박이 2.5배로 들어가는데 유키님 구성이 제가 이번에 했던 경매 구성의 마지막 구성이기도 하고 제일 오래 기다려주셔서 그냥 3배로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유키님 3배 9만원치 구성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랩핑지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경매권에 들어간 랩핑지고 이런 두부 랩핑지 한 세트 구매해주셨습니다. 경매권부터 먼저 다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으로 랜덤박스 구성권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경매로 요거 모찌 카드 떡매 두 건, 그 다음에 모찌 온천 떡매 모찌 한 건, 그 다음 요거 어항 모찌 떡매 모찌 두 건 이렇게 구매해주셨고요. 요거 도인님 출처 블루베리 케이크 한 세트랑 그 다음 이렇게 제출처 미니 떡매 모찌도 한 세트씩 다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인스랑 도무송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밤이라가지고 좀 목소리를 작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요런 인스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포토카드는 이렇게 총 3종 구매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3개는 다 덩어리로 구매해주셨고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은 다 한 세트씩 구매해주셨어요. 전부 다 수수로 구매를 해주신 거 보니까 수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이제는 맨박 소개시켜드릴게요. 총 3만원치 맨박이고요. 최대한 안 겹치게 넣어드렸어요. 모찌 시리얼 덤벨 2번, 그다음 모찌 흔들기 덤벨 모찌 2번, 모찌 침대 덤벨 모찌 1번, 할로윈 모찌 덤벨 모찌 1번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또 덤벨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까미 덤벨 모찌 1번이랑 딸기 케이크베어 덤벨 모찌 1번이랑 할로윈 까미 덤벨 모찌 1번, 도희님 추천 블루베리 덤벨 모찌 1번, 여름베어 덤벨 모찌 1번, 아이스크림베어 덤벨 모찌 1번, 샌드위치 키트 덤벨 모찌 1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메비니스들도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으로 요런 인시도 한 세트 들어가요. 다음 요런 수수도 한 세트 더 넣어드렸고, 다음 요런 인진출 젤리 메미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요거 쌍둥이 메미 두 세트 들어가고 요건 한 세트 더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옆쪽에 도무송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요 경매권으로 구매하신 OPP가 이렇게 세 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으로 요런 도무송도 한 세트 경매로 구매해주셨던 거예요. 다음으로 그럼 계속 경매, 렌박 물품 보여드릴게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 죄송해요. 도무송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빠르게 배송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무중복으로 맞춰드렸고요.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 종류를 사용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그렇게 맞춰보였습니다. 본인 출처 들어가요. 그리고 제 렌박은 지금도 설명 참고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언제나 연락주시면 되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도 공지를 했듯이 다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캡슐 세트씩도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렌박은 다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덤벨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출처를 모르는 오담 노트 떡매라고 하고 이거 한 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이런 대떡매 모지도 한 건이 들어가요. 다음으로 이거는 소희님 출처 이런 밤베어 떡매인가? 그거 한 건 들어가고 이런 도무송도 한 세트 들어가요. 엄마랑 그리고 이런 인스 한 세트 들어가고 이런 도무송도 들어갑니다. 출처는 안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런 이건 레이님 출처로 알고 있는 땀이고, 일단 요런 소소님 출처 베어도 한 세트씩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요거 넣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구성이고요. 구매 감사드립니다. 안녕.